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입니다. 동방교회 신자들과 함께 성모님의 무염시태, 그때 은총을 가득히 채워주신 성령의 감도로, 성모님이 아기 때부터 하느님께 봉헌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모님의 부모님이 요아킴과 안나잖아요. 그 부모님은 성모님이 3살 되시던 해 성전에 봉헌했다고 전해오죠. 6세기 중엽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세워진 새로운 성모 성당 봉헌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1472년 식스토 4세 교황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로 선포했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의 어머니, 형제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죠.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어요.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했더니 예수께서는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반문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러셨죠.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누이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죠.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43절 50절 이 귀절, 다시 말하면 오늘 46 50인데요. 좀더 앞서서 43장 50절 사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가족 즉 참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악한 세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수님은 참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죠. 삼중 구조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형제라고 했을 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라고 했을 때그 누굴까? 세 가지 차원의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친형제들일 것이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요셉의 반쪽 형제. 다시 말하면, 요셉이 결혼 이전, 결혼하기 전에 혹시 자녀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넓은 범위를 기본으로 해서 촌수, 넓은 범위의 촌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촌들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더 가깝게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기는 바로 옆에 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 친척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강조는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말씀을 듣는 예수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참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옆에서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 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왜 악한 세대로 얘기하고 예수의 가족을 물어보고 예수님은 참 가족을 얘기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같은 시나리오를 이 마태복음 이 공동체, 구약을 믿던 사람들이 개종한 마태 공동체에서 이걸 왜 얘기했을까? 악한 세대, 예수의 가족, 예수님이 말하는 참가족. 그렇게 봤을 때, 이 마태복음도요, 70년, 8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파괴되거든요.
성전 파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마찬가지고 종교 정치적으로 대혼란기예요.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헷갈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모든 관계들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마테오 공동체에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 악한 세대로 치닫고 있는데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유대 그룹들과도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파괴 이후에 유대인들과의 그룹들과도 돈독하게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과도 그 공동체 관계가 돈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의 참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본당 신부를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 하는 거라 마찬가지인데 시드니에서도 있어봤고 했지만 우리가 공통분모로 정말 삼아야 될 것은요. 악한 세대든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나 참으로 이제는 모두가 공통분모의 핵심이 되는 하느님 뜻을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결국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참가족으로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도 이 시간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두고 해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악한 관계에서도 공통분모로 새로운 비전이 되는 새로운 가족의 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본당에서 루카복음을 체계 있게 하는 이 루카복음 한 그룹 공동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그룹들이고 이분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또 누이고 어머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이든지요 그룹 성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우리 대표 봉사자님께 연락을 드리면 구성이 되면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